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의 여파로 지난해 4분기 D램의 매출이 30% 이상 감소했습니다. 대만의 시장조사업체 트랜스포스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D램 매출은 전분기보다 32.5% 감소한 122억 8,1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. D램 업계 1위 삼성전자의 4분기 시장 점유율은 40.7%에서 45.1%로 4.4%포인트 상승했지만 매출은 25.1% 감소했습니다. 2위 SK하이닉스의 4분기 매출은 35.2% 감소한 33억 9,800만 달러로 나타났고 시장 점유율도 1.1%포인트 하락했습니다.